환전부터 렌터카, 신형 스마트폰 체험까지 이제 모두 편의점에서 가능한 시대입니다. 매출까지 늘어 대형마트를 앞선 지는 오래고 백화점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. 장윤정 기자입니다. 서울 성수동의 한 편의점. 커피 머신과 머그잔이 놓여 있고 와인과 맥주가 나오는 기계도 있습니다. 한켠에서는 최근 출시된 휴대전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. 편의점인지 모르고 들어왔는데 되게 카페 같고 새로운 것도 많아서 재밌었고 또 올 것 같습니다. 여기 환경이 너무 깨끗하고 그 다른 편의점보다는 더 넓어요. 커피숍 같아요. 다른 편의점 핸드폰 그거 볼 수 그리고 게임하는 그 장소도 없고요. 신기네요. 또 다른 편의점에서는 자동차 렌트도 할 수 있고 방값 택배, 환전, 반려동물 등록 대행까지 할 수 있습니다.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한 곳에서 여러 일을 처리하려는 소비자들의 최근 성향을 반영해 편의점들이 진화하고 있습니다. 골목 상권에 자리 잡고 있는 편의점에서 고객들이 손쉽게 서비스 상품을 구입하실 수 있고 변화는 매출 상승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. 올해 상반기 업태별 매출 구성비를 살펴보면 편의점이 16.6%로 대형마트를 앞섰고 백화점을 바짝 따라잡았습니다. 전국 편의점 점포 수는 5만 3천여 개. 골목마다 자리에 있어 친근한 편의점이 주요 소비 채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 TV조선 장윤정입니다.